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짜잔! 아이패드 미니 5입니다. 제가, 미리 샀어요. 미리 쓰고 싶어서 미리 샀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은 정발을 안 했는데, 아마 이번 달 말이나 월 초에 정발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쓰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스페이스 그레이 64기가 와이파이 버전입니다. 그럼 요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비닐을 벗겨서 아이패드를 개봉합니다. 짜잔! 영롱한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예요. 베젤이 보이지 않아서 화면이 넓어 보여서 이걸 선택했고요. 작은 손으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인 7.9인치입니다. 처음 화면이 익숙한 화면이죠? 빠른 시작을 통해 저희가 아이폰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사진이나 어플들을 옮길 수 있어요. 아이패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나오는 화면인데 터치 느낌도 너무 좋고 부드러워요. 제 휴대폰에 깔았던 어플들이 까는데 시간이 걸려도 휴대폰과 동일하게 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이패드 액세서리를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애플 펜슬 1을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림 그리는 용으로 사려고 펜슬을 구매했습니다. 아이패드 ESR 케이스와 펜슬 케이스도 구매했습니다. 이게 검색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물건이고 다른 유튜브 후기도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색깔에 맞춰 블랙으로도 구매했고요. 사용을 해봐야 후기를 알려드릴 것 같고요. 다음은 스코코 종이 질감 보호 필름입니다. 25,000원 주고 구매했고요. 이것도 그림 그리는 용으로 구매했습니다. 유튜버 켄신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뒤에는 설명서가 있어서 편리하게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종이 재질이더라고요. 종이 위에 쓰는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종이 재질을 사용하니 저반사이긴 하나 조금 흐리네요. 자, 케이스와 펜슬 케이스를 부착해 보았습니다. 간편하게 펜을 넣고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뒷부분은 플라스틱 같은 보호 재질인데 가벼운 것 같아요. 끼워보도록 할게요. 뒤에 스탠드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좋아요. 아이패드 펜슬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을 아이패드와 연결시켜야 돼서 블루투스를 켜주고 꽂아주면 연결이 쉽게 됩니다. 펜슬을 사용해보았습니다. 주사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무난합니다. 필기감이 좋더라고요. 정말 라미네이팅 처리로 해가지고 정말 좋고요. 영상을 0.5 속도로 늦춰보았는데 약간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코코 필름을 붙여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소리 들리시죠? 진짜 막 연필을 제가 이렇게 그리는 듯한 느낌? 오, 이걸로 그리면, 와, 옆을 기울였더니 더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와 아이폰 X의 화면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상도 차이는 있는데 아이패드가 더 커서 화면을 보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멀티태스킹을 지원해서도 좋더라고요. 저는 1화 공부를 하는데 유튜브도 보면서 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말고도 뭐 메일을 읽게 되면은 옆으로 꺼내서 확인도 할 수 있더라고요. 화면이 넓어서 더 좋은데 미니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산지 3일 정도밖에 안 돼서 짧게 사용해봤는데요.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가볍게 쓸 수 있는 아이패드 미니 5 후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